저번 주에 프로필 공개됐잖아요. 네. 어때요? 재밌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모든 감정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실감이 안 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우리 더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감사했고 정말 우리가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오늘 왜 이렇게 세 명이서 모였죠?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느낌점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다들 핑크머리인 줄 아시잖아요? 사실 보라머리예요. 정수리 확대하면 보라색이거든요. 정수리 보고 처음에 사진 보고 어땠어요? 저 처음에 보고 증명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다음 사람 볼까요? 네, 좋아요. 다음 누구게요? 바로 시엔이에요. 시엔이에요.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뭐요? 그거 있잖아요. 힘들 때 땀 많이 흘리고 마시는 음료수. 수민이 사진도 보고 세연이 사진도 봤잖아요. 근데 수민이랑 세연이 사진은 진짜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딱 예쁨의 정석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예쁘다 이랬는데 약간 저 보고 어?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다음 사람 볼까요? 오, 어머 누구예요? 너무 예뻐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세연. 처음에 보고 무슨 생각 든 거 있어요? 아 잘 나왔네. 저희 이렇게 사진에 멤버들 머리가 다 다르잖아요. 헤어 컬러가. 네. 그거 보고 어떤 분이 염색약 광고 같다고 하셨다고. 아~ 네. 우리 그걸 볼까요? 브이로그요? 아, 브이로그 봐야죠. 브이로그. 맞아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저희 리액션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아 떨려요. 떨려요? 이 클릭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진짜. 하나 둘. 왜 둘 때 누구? 어 이거 뭐야? 뭐 본 거야 방금? 여기 삐리님 왜 잠깐만. 네 라르펜치 팀 너무 잘 어울리세요 태양. 맞아요. 뭔가 헤어스타일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여러분 이거 기와집이 제가 그린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기와집을 그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 기와집을 그렸거든요. 궁금해. 아까 수민이가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하이어 멘터테인먼트 연습생 배수민입니다. 잘 나왔다. 박수. 이 노래. 많이 들었던 노래. 제가 5년 반을 하이어 멘터테인먼트에서 연습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아니지만 5년 연습을 했어요. 아 5년 반. 오랫동안 연습생을 하면서 너무 잘 나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공주님. 잘 나온 거야? 네.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예뻐요. 힘들 때 그래 지금 이렇게 슬럼프를 겪고 나면 다음 슬럼프 때 좀 덜 힘들겠지 하시는데 저는 그 슬럼프들 그리고 슬럼프들 뭐예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귀엽게 안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꾹꾹 참고 있다가 터지는 성격이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명상 같은 마음 수련도 하고 또 요즘은 책을 읽어요. 엄청 많이 읽어요. 완전 다른 소녀처럼 많네요. 다른 소녀가. 맞아요. 책 전도사예요. 수민이. 네. 스스로 수도서관이라고 그랬어요. 수도서관. 일상생활을 조금이나마 멀리 떨쳐내고 그 안에서 좀 힐링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들 때, 또 슬플 때, 기쁠 때, 운동하고 그럴 때 음악을 많이 접하는데 그러면서 그 음악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아 이게 제목이네요. 네. 이제 발음 잘해요? 네, 잘해요. 영향력. 영향력. 저도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저를 많이 가꾸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이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배수민이었습니다. 안녕. 벌써 끝나요? 수민 언니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네요.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향력 얘기했잖아요. 저도 좀 멋있는 얘기 좀 할 걸 그랬어요. 세연이 무슨 말을 했길래? 세연이다. 귀여워. 머리색 다르다. 잘 나왔네.
잠깐 타임. 잠깐만. 제 생일이 회사 생일이랑 똑같은 거 아세요? 아 진짜? 며칠이야? 수빈아 11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 첫 오디션 이야기. 수빈 눈 진짜 크셨다. 제 첫 오디션 때는 귀엽게 나왔어. 춤과 노래를 두 곡씩 준비를 했었는데요. 말똥말똥. 그러니까 긴장한 나머지 춤과 노래를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연습해서 안무를 까먹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고 뭐야? 드뭅니다. 우선 퍼포먼스. 저도 너무 좋아해. 저도요. 여러 방면에서 네. 다재다능 하시고 어떤 곡이든 본인의 스타일로 소화하시는 분. 그걸 외워서 한 거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긴장했어요. 외우셨어요? 긴장하는 긴장이야? 약간 그거 같아요. 뭔가 뉴스 한 거 같아요. 귀여워. 개인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와. 입을 아세요, 여러분? 와, 큰 물 마시네요.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진화의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윤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랑 전머리랑 다르죠? 색이 달라 보이죠? 어? 그렇네? 아니 모르겠는데? 시은이. 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달래미. 저는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박시은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20살이고요. 생일은 8월 1일이에요. 저는 연습생을 한 지 총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년 하고 조금 더 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야 영상이 뭐야 확실하게 아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확실하고 간절하게 있어요. 와 진짜 그대로 갖고 있어. 정말 많은 오디션을 봤어요. 내 쓰든지 기억도 안 나요. 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고요. 저에 대한 매력과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당황하지 않게 최대한 평소에 나의 무기들을 많이 장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말을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뭔지 알아요? 오늘은 가수 아이유 선배님이거든요. 블루밍이에요. 아니 응어법이에요 이거. 외워올게요. 같이 해요. 어 그래요. 진짜요? 같이 해요. 안 해볼 거면 같이.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잘 알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모든 예술 활동들이 정말 멋있었고 저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와 영향을 주셨었거든요. 영향 잘하네. 네, 제 소개를 대박이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들로 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벌써 끝이야? 끝났다. 오, 너무 짧다. 아쉬워요. 대박이다. 지문 인식. 끝났어. 아 그럼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 그럼. 와 얘네 진짜 예쁘다. 덜덜. 수민이랑 어? 세연이 그리고 시은이 많이 기다렸어요. 응원해요.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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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느낌표. 수민 얼굴 싫어? 인형이 말도 안 돼. 인형이 말도 안 돼. 인형 어떻게 말해요? 모두들 연습생 기간이 긴 것 같네요. 데뷔가 간절하고 오래 걸렸던 만큼 좋은 그룹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기대된다. 근데 3인조인가요? No, no. 저기 좀 예쁜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몇 명이게요? 궁금하시죠? 저희 이렇게 저희 브이로그도 보고 글도 보고 또 저희 사진도 봤잖아요. 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신 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요새 날씨 쌀쌀하고 많이 추우니까 겉옷 꼭 챙겨다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안녕! 안녕.